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. 나무꾼은 오늘 이 감나무 밭에 땅 부자 시비하고 있습니다. 이 퇴비죠. 감나무 밭에 퇴비하는 게좀 늦었죠.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일이 좀 바빴고요. 그리고 저 땅부자가 친환경 인증 농장에 지원되는 자재로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뿌리는데, 저게 좀 일찍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가부간을 결정을 해주면은 좀 일하는 데 수월할 텐데, 저게 굉장히 늦게 결정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지원 규모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퇴비를 갖다가 시비를 하거든요. 물론 지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급하게 필요한 거는 조금씩 갖다 씁니다만은, 사실 그렇습니다. 저 10kg 한 포대에 2만 원인데 그냥 푹푹 갖다 쓰기에는 저도 부담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지원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갖다 쓰려고 하니까 이 퇴비 시비가 좀 늦네요. 이거는 뽕나무 오디가 꽤 달렸네요. 이거는 저 뭡니까? 그냥 오디로 생산하는 뽕입니다. 오디잖아요. 나물로 생산하는 뽕나무입니다. 이 나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고요. 여기 감나무 아래 뿌린 녹비작물로 뿌린 청보리입니다. 이렇게 모감지가 아주 작은 것도 있고요.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. 여기는 보리배에서 타작해도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청보리를 작년에도 뿌리고 한것 같은데, 이렇게 농사가 잘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청보리를 좀 수확을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 이 녹비 종자로 뿌리기도 하고, 혹시 또 필요하면은 사용도 하고 그리 할 생각입니다. 이뭐 어쨌든 유기농 인증 농장이고 유기농 보리지 않습니까? 유기농 보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. 이 보리에는 제가 생각할 때 농약은 안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일반 재배를 할 때도. 그래도 이 보리가 생육한 땅이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장이 아니면은 유기농 보리를 수확하기가 많이 어렵죠. 그리고 여기 돼지요, 산돼지. 또 이렇게 파 디볐습니다. 한 군데만 아니고요, 군데군데 많이 파 디볐습니다. 이 산돼지가 농사 짓는데 제일 애를 많이 먹이네요. 그래서 올 여름에는 시간을 내서 돼지 포획틀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합니다. 원리는 간단하니까요. 철제 있고 제가 용접할 줄 알고, 그러니까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철제 포획들로 한 두어 개 만들어 가지고 이쪽 농장 저쪽 농장 다 가져다 줄 생각입니다. 그래 잡히면은 다행이고요, 안 잡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지금은 이 농장이 좀 어수선합니다. 이 풀도 막 자라고 있고 그렇습니다. 여기저기 할 일이 좀 많습니다. 이제 감나무도 그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, 저에게 이제 이 작물 중 제일 중요한 게 감나무인 것 같은데, 이몇분 썰이가 왔습니다만은,
그냥 무사히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꽃눈이거든요. 꽃눈이 동해를 입으면은 여기 있죠? 여기 잘 보이십니까? 여기 꽃눈이 문드러졌죠? 이게 동해를 받은 흔적입니다. 이 동해를 받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이 동해의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시해도 될 정도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. 뭐 무엇보다 다행이죠.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열심히 방제하고 관리해서 또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